안녕하세요. 이지원 교수입니다. 최근에 그 양궁하는 분이 이 화를 가지고 와서 이 화살 날개라고 그러는데 이걸 원래 치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그 플라스틱인데 햇빛을 받아가지고 이게 다 부서졌대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교체하는 거를 좀 만들어 줄 수 있느냐 아니면 방법을 알려달라 해서 이제 그걸 가르쳐 주면서 제가 하나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요번 기회에 그 활하고 또 치우 교체하는 거 어떤 것이 필요한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다른 영상은 원래 제가 그 기술을 가르치는 게 전문이잖아요. 그런데 그 반대파도 있고 또 안 해줬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쪽 영상을 자꾸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적절한 날 다른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제가 그분이 가져온 것 중에서 플라스틱이 부서진 거를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를 해 놓은 거예요. 요거에다가 이렇게 부착을 한 겁니다. 좀 앞쪽으로 오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요거 가까이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그분은 플라스틱으로 돼 있었어요 처음에. 근데 저는 이거는 거의 날개털로 한 거예요. 근데 요거는 50개들이 4만 8천 원 주고 인터넷으로 구입한 거예요. 이미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수입한 겁니다. 터키산입니다. 터키 거를 제가 한 건데요. 근데 이게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에요. 이게 붙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이때 간단히 제가 제 화를, 그래서 제가 27살 정도부터 화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재원이가 이 원합정이 제가 그 화를 쏟은 거고요. 제가 잠깐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외국 애들은 그 철공, 그러니까 그 유럽 지방은 유리 시즈 이런 거 영화 보셨죠? 그 철공을 가져가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이렇게 줄을 걸어요. 그런데 우리 국궁은 줄 거는 방법이 좀 달라요. 제가 잠깐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걸 반대 방향으로 이제 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발을 여기 붙잡고 이렇게 걸어요. 이렇게 발을 몸에 걸어서 이런 식으로 모양새는 좀 보기에는 좀 매끄럽지 않지만 이렇게 활을 거는 거예요. 근데 유럽 활같이 이게 철공으로 된 거는 방금과 같은 방법으로 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줄을 당겨서 걸어야 되는데 그 유리 시즈라는 영화를 보시면 알지만 힘이 아주 장사인 사람이 못 거는 경우 그래서 유리 시즈가 거는 그런 게 영화에 나온 것이 있죠. 이렇게 돼. 이게 우리나라 전통 그 활인데 개량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제가 집에 있는 그 물속불로 만든 각궁 그게 오리지널인데 이것은 개량으로 그 유사하게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뭐가 중요하냐 하면은 활을 꼽을 때 여기에 이제 활을 이렇게 꼽거든요. 이렇게 꼽았을 때 이게 날아가면서 여기에 받치면서 이게 치우가 떨어지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꼽히는 쪽에서 나가는 쪽에서는 이것이 다시 말씀드리면 요 걸어서 나갈 때 이쪽이 이렇게 돼서 나가면 그 나가면서 여기를 쓸게 되면은 이게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한데 인터넷에 그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요걸 걸었을 때 요렇게 스치고 지나가고 요것이 바로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여기 잠깐 보십시오. 제가 이제 만든 건데요. 자, 여기서 가까이서 이제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여기를 보시죠. 여기를 찍어주셔야 돼요. 요걸 이제 3단지로 만든 거예요. 여기를 가까이 찍어주시면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이렇게 화살을 넣고 저는 안 보여도 괜찮아요. 이제 여기에 보면 1번을 만들었죠. 그러면 요게 요걸 걸었을 때 여기 위로 올라오도록 돼야 돼요. 요게 1번이. 그럼 요거 만드는데 오래 걸렸어요, 이게. 그럼 요래 걸고 2번으로 돌리면 요거를 2번으로 돌렸을 때 두 번째 요게 맞고요. 3번으로 돌렸을 때 여기 세 번째가 맞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그렇게 해서 붙여 놓은 거를 보여 드리면 자, 이제 제가 붙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요거죠. 1번, 이제 1번에 갖다 놔야 되겠죠. 1번에 가서 부착을 했을 때 여기 위에 있죠. 자, 이게 어떻게 붙인 거냐 하면, 잠깐만 제가 빼볼게요. 여기 보면 이렇게 먼저 여기에 이 치우 날개를 요거만 팔아요. 네, 요거를 찝어서 여기 찝는 거야. 그래, 요 저 길이별로 요길 콧먼 기준으로 해서 짧은 게 있고 긴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긴 거예요. 4인치 짜리 요것이. 자, 그래서 찝고, 원래 이제 본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일반 강력적 접재가 아니에요. 요 다음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거는 나무, 목재 이런 다 금속까지 붙는 그 순간 접착제를 사용해야 돼요. 그럼 여기에 찝은 상태에서 바로 흘러내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더 접쳐줘야 되겠죠. 세 번 정도 이렇게. 그래서 그것도 다음 시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그 뒤쪽의 영상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본드 작업을 하고 살짝 바르고 접어서 올려놓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없는 걸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여기죠. 요렇게 꼽았을 때 여기 1번이 맞죠. 요렇게 하면 여기에 딱 맞게 돼 있어요. 여기 이렇게 찝은 게 본드 작업을 여기서 해서 딱 찝으면 여기 딱 맞도록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치우고 또 하나 날개를 꼽고 또 다시 딱 꼽으면 두 번째 딱 맞게 돼 있어요. 이게 자 세 번째 돌리게 되면 되는데 또 세 번째 여기 딱 맞게 돼 있습니다. 여기 돌아가거든요. 회전하죠. 자, 이거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였어요. 이거를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런 강철은 또 특별히 딴 데서 빼가지고 와서 했고요. 요거를 1단이든 3단 이렇게 해서 제가 했습니다. 요거 만드는 게 조금 힘들었습니다. 여기서 만든 다음에 이거를, 요건 보호대예요. 여기 잠깐 비춰주시면 요걸 빼가지고 요건 보호대고 요게 에나멜 강선이에요. 요것이. 그럼 요걸 갖다가 여기다가 집어넣고 여기 넣고 여기에 꼽는 거야. 여기에 꼽고 전원을 넣게 되는데 이것도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 그분이 요걸 나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 붙이는 거는 자기가 이제 봤는데 문제는 이걸로 어떻게 해서 이걸 자르느냐 이거예요. 이거를 지금 꼽으면 이 에나멜이 빨갛게 가열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딱 돌리게 되면은 요 닿는 부위가 여기서 닿는 부위가 타면서 요 모양이 남게 되는 거야. 자, 요거는 여기서 왜 못 보여주냐면 이 사무실에서 연기가 나. 이게 타는 머리카락 타는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서 그 근무에 좀 지장을 초래해서 요걸 다음 밖에서 실외에서 영상을 별도로 만들어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붙여서 해놓은 건데 요렇게 요게 영상 이제 요게 돌리면 요게 타서 요게 이제 요런 모양이 된 거야. 요 부분이. 자, 요게 만든 다음에 이게 나가면서 이 치우의 이 부분이 요 부분이 또 닿으면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길 실로 감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기 북으로 요 실로 해서 요로 해서 감아서 요 부분이 그 실로 감는 작업을 하는 것이에요. 이게 1, 2, 3이 다 돼 있어요. 요게 놓고 요 북실을 요 실을 요 실을 가지고 여기 있죠? 이게 엉켜 있는데 그냥 이게 여기서 걸어서 요거 잠깐 빼고요. 요거는 빼도 되고 여기를 걸어서 이쪽으로 걸어서 이 구멍을 끼워서 여기서 이제 돌리면은 여기를 감는 거예요. 여기를. 네, 그런 용도로 했어요. 그러니까 붙이는 거 여기 잠깐 요 붙이는 거 1번. 그다음에 이 치우 날개를 모양 잡아서 태우는 거 2번. 실로 감아서 여기 순간 접착제 작업 처리하는 것까지예요. 제가 너무 급히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앞부분이 좀 매끄럽지 못한데 요거는 제 얼굴이 좀 나와야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좀 급히 영상을 만들었고 요 다음 이 실제 이 전원을 넣어서 이 치우 부분을 태워서 모양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날개털은 우리나라는 그 오리털 날개털을 가지고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쪼개가지고 하는 것도 인터넷에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 오리털이 제일 좋습니다. 꽁털 말고 오리털을 합니다. 근데 터키 애들은 이거는 거의 털을 했는데 이게 너무 억세요. 이게 너무 빳빳하고. 그런데 이거는 이거보다 썩 좋지가 않아요. 우리 전통 우리 화살이 정말 좋아요. 이 대나무로 화살인데 이 단가가 좀 비싸졌어요 옛날보다. 조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 끝부분은 아카시아 나무를 깎아서 만들고요. 이 앞부분은 뾰족하지 않은 것 같지만 그 고무판 145m에 그 이렇게 포물선을 해가지고 맞고 꼽히면 부러지기 때문에 이게 튕겨 나와야 돼요 이것이. 그래서 이거 뭉뚱하게 하고요. 또 완충, 그 충격을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요 봉 위에 또 다른 그 완충을 할 수 있는 걸 끼워 넣어가지고 이걸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대나무는 그 신월대라고 그래가지고 이 낚시, 아니 이게 뭐냐면 활을 만들기 좋도록 요래 그런 종류의 이 대나무예요. 일반 대나무가 아니고요. 이 가공하는 것이 우리 그 장인들이 하는 것 같이 그분들이 해요. 이게 정말 힘들고 오랜 시간이 걸려요. 이게 한 개가 지금 한 3만원대 정도까지 올라갔을 거예요. 제가 처음 총각대 할 때는 얼마 정도 했냐면 그때 한 8천원쯤 했어요. 한 개당. 근데 지금은 한 3만원대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비싸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정말 만드는 게 오래 걸린다고요. 이 깃털 붙이는 거는 이 치우 붙이는 거는 점각 아니면 사실 어려운데 이렇게 양궁용으로 붙이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지금 방금 만든 거를 유튜브에 공유해서 저한테 메일로 주시면은 이 자료를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무 많은 자료는 제가 또 교육도 해야 되고 학교 수업도 있고 그래서 못 보내줘도 일단 메일로 보내놓으시면 제가 저녁에 그런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양궁하는 분들도 이런 걸 직접 붙여서 써야 하는 시기가 됐습니다. 요거 옛날에 요거 하나 붙이는데 내가 말을 잘못했는데 8,000원 요거 하나 붙여주는 게 그때 몇천원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 하나 붙여주는데 몇천원 받을 거예요. 요거 요 치우 하나 붙이는데. 그럼 양궁은 거의 털로 하는 걸로 하고 50개에 48,000원 정도 터키산을 수입해서 쓰고 좀 빳빳하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앞을 가공해서 무거운 그 모양을 달게 되면 중심축이 어긋나게 돼요. 앞이 무겁게 되면 날아갈 때 뒤가 이렇게 돌면서 멀리 못 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원래 이 전통화를 보면 중심축이 거의 중앙에서 약간 앞부분에 있어요. 중심축이 약간 중간에서 이렇게 됐을 때가 먼 거리에 원활하게 날아가요. 이렇게 앞을 특별히 무겁게 뾰족한 모양으로 그 전쟁용 같이 만들었을 때는 이 날개가 이렇게 큰 것이 좋습니다. 이 뒷부분이. 그러니까 붙에 이거를 이렇게 작게 잘라낼 필요가 없어요. 이 터키에서 보내준 그대로 사용하시는 것이 권장사항이고 우리가 북궁으로 써서 145m를 날아가야 할 때는 중심과 이 앞뒤의 무게를 맞춰서 어느 정도 중심축에서 조금만 앞쪽으로 가게 무게가 맞춰가지고 이 치우가 불필요하게 크게 되면 바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145m까지 날아가는 과정에 멀리 못 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밖으로 나가서 제가 실제 태워서 이거를 만드는 그 마무리 과정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또 이렇게 보여드릴 것도 많이 있는데 제가 영상을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 연구원으로 있는 회사에 왔는데 이렇게 도움을 주던 사람이 외근을 나가게 돼서 우리 마침 운이 좋아서 이 전문가가 이 촬영을 찍어줘서 아주 잘 찍혔을 거예요. 앞부분이 흔들리지도 않고 일단 지금부터 나가서 찍는 건 좀 흔들릴 거예요. 제가 직접 설명하면서 찍어야 원맨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이 양 설명한 거 이 활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도 해드리고 또 그런 규격 같은 것도 제가 자료가 있으면은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영상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전원을 켜게 되면 이렇게 빨갛게 가열돼요. 한번 제가 돌려볼게요. 이렇게 타는 거예요. 이렇게 타고 보이죠? 그리고 자 그럼 이제 하나가 끝났습니다. 조금 식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제 하나는 마무리가 됐고요.
자, 그러면 요렇게 이제 모양새가 이 모양이 요렇게 요런 모양으로 됐어요.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예. 이 모양이 요렇게 됐습니다. 조금 더 작게 해도 되는데 이게 7돈이에요. 그리고 무게가 있는 거라서 이게 너무 작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제가 크기를 이렇게 했고요. 잘 보일라는 모르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네, 요것도 요것은 끝부분을 원래 요거는 이게 법적으로 규제가 된다 해서 요거는 제가 하나만 해봤는데요. 요거는 인터넷에서 구입을 했는데 요거는 그냥 제가 폐기하겠습니다. 원래 그 법적으로 하지 말라는 짓은 안 하는 것이 좋으니까요. 자, 그래서 일단 요것도 한번 만들어 놓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그냥 치워버리고 다시 정상적인 걸로 해서 넣고 스위치를 킵니다. 키고 조금 기다리면 이게 빨갛게 가열돼요. 이렇게 가열되면 이제 지금 가열됐어요. 잘 보일라는 모르겠어요. 가열된 게 됐습니다. 그럼 이거를 이렇게 돌리면 타게 돼요. 됩니다. 이건 됐어요. 조금 날개가 크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럼 좀 줄여도 돼요. 지금 뭐 그렇게 지금 이 날개가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 모양이 여기 지금 만든 거 여기 좀 모양이 별로 안 좋죠? 네,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만들었어요. 조금 더 줄여볼 수 있어요. 이제 원래 저 활동 거를 잠깐 보여드릴까요? 원래 북궁 활동 거가요. 요거를 실제 크기가 작습니다. 이거보다도 실제는 예, 좀 이게 작아요. 근데 좀 무게가 있어서 너무 작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조금 키웠거든요. 약간 조금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이걸 줄이고 싶으면 요거를 이제 이렇게 약간만 당기면 줄어들어요. 너무 줄이면은 별로고 요 정도만 줄이면 돼요. 지금 약간 제가 먼저보다 약간 줄였습니다. 이 끝부분도 조금 약하게 하고 이래 되면 이제 먼저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줄인 상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앞에 영상에서는 이렇게 없는 걸 붙이는 거를 제가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자, 일단 이걸 붙인 거를 집어넣고 집어넣겠습니다. 아까보다 좀 많이 탈 거예요. 이 타는 면적이 많아져서 스위치를 켜고 좀 가열을 시켜야 돼요. 빨갛게. 지금 주변에 바람이 좀 불어요. 실외기 때문에 이게 창문을 열어놔서 자 지금은 이제 빨갛게 가열됐거든요. 자 이렇게 하면 스무스하게 싹 뭐 타게 되고 너무 빨리 지나가게 되면 고기가 이게 덜 타고 지나가는 데가 생겨요. 잘 됐죠? 이게 왜 이렇게 깔끔하게 안 되냐면요. 이 거위털은 두꺼워요, 이게. 그래서, 찌꺼기가 좀 남는데, 그래도 식으면 똑같아요. 거위털은 이게 좀 뻣뻣해요, 이게. 아까 거보다 조금 모양새가 나아졌죠? 이것이 이렇게 된 거니까. 요거는 그런 방법으로 하면 돼. 시꺼먼 거는 어차피 탄 거니까 어쩔 수 없고요. 자, 또 한 개만 더 보여드릴까요? 뭐 같은 것이 반복되기 때문에 좀 지루하실 수 있는데, 자, 키고 어떻게 만드는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좀 기다리면 빨갛게 됩니다. 네, 이제 가열됐어요. 한번 살짝 돌리면 돼요. 이게 너무 빨리 지나가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조금 이렇게 시간을 경과해서 지나가는 것이 좋아요. 자, 이게 실내에서 어찌 되겠어요? 냄새가 엄청 많이 나겠죠?
어? 이거는 뭐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해도 딱 그 자리에 있으면 되는 거니까 한번 중요한 거는 꺼놓고 빼는 거 잊어서는 안 돼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가 완성됐어요. 쉽죠? 쉬워요. 자, 그래서 모양새가 이제 점차적으로 예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고 만들 때 아직 많이 남았어요. 조금 전에 그거 제외하고는 거의 다 이제 돼가는데요. 지루하죠. 같은 게 반복되니까. 근데 이거 해보면 재밌어요. 너무 힘이 안 들고 쉽게 돼요. 이게 지금 이제 가열되고 있습니다. 요거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아, 요건 아까 했던 거네. 이게 딱 이게 예, 방금 했던 걸 또 했어요. 그리고 했던 거를 또 했습니다. 필요가 없는 걸 또 했어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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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몇 개 남았어요. 이렇게 한 4개 정도 더 아직 4개 정도가 더 남아 5개 정도 남았나? 4개 정도 남았네요. 집어넣고 걸고 스위치 켜고. 자, 이 에나멜은 교류로 켜나 직류로 켜나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직류 12V로 하고 있습니다. 요거 해놓고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잘 되죠? 이게 굵은 거는 예민하게 잘 안 돼요. 여기 가는 게 잘 돼요. 너무 가는 거는 모양새가 자꾸 변해서 안 되고요. 끝났어요.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끄고. 4개 뭐 잠깐 끝낼 수 있겠어요. 쉬고. 이게 파는 거는 아마 없을 거예요. 좀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반대로 가면은 안 다니까 상관없어요. 자, 너무 쉽게 돼요. 초보들은 이거 만들어서 성공했다고 좋아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별게 아니에요. 너무 쉽게 되니까 두 개 남아서 그냥 빨리 끝낼게요. 그냥 이거 오래 안 걸리니까 켜가지고. 이제 중요한 건 이게 빨갛게 가열 안 됐을 때 미리 하게 되면 깔끔하게 안 돼요. 이게 빨간 걸 확인하고 하셔야 돼요. 지금 빨갛게 가열됐습니다. 잘 되죠? 그리고 이게 거위털은 좀 두껍거든요. 뻑뻑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빨갛게 가열이 안 되면 잘 안 돼요. 이게 너무 빨리 지나갔더니 잘 안 되잖아. 이게 다 됐어요. 됐고 바로 식어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이래 딱 한번 털면은 탄 거 됐고요. 마지막이에요. 라스트에요. 하나 끝내고 휘고 이제 가열되고 있어요. 됐어요. 네, 너무 빨리 지나가면 그게 안 타고 이렇게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조금 기다리면서 여유 있게 지나가는 게 좋아요. 잘 됐어요. 이렇게 또 돌려도요 안 닿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딱 그 닿는 데만 타기 때문에 됐어요. 그 터는 건 잘 안 보이죠? 모양새가 천보다는 조금 이거보다는 좀 촌스럽잖아. 이거 요건 터키 애들이 만든 그 상태를 그대로고요. 요거를 좀 이렇게 예쁘게 좀 가공한 거예요. 모양새가 좀 낮았죠? 이게 요게 지금 딱 맞는 거예요. 요렇게 해서 이제 쓰면 돼요. 이거는 지금 왜 안 끊어야 되냐면 이 앞무게가 이 전체 무게에서 앞쪽이 너무 무거워요. 그러려면 이 날개가 어느 정도 커야 되거든요. 이게 작으면은 회전하면서 멀리 안 간다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놔둘게요. 안 쓸 거지만. 이게 이렇게 돼요. 좀 가까이서 제가 잠깐 흔들려도 좀 양해해 주세요. 지금 이 떨어진 게 탄 게 많이 보이죠.
탄 것이 이게 지금 방금 태워서 줄인가요? 여기 보면 일반 아답터로 하셔도 되는데 일반 아답터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 다이오드가 굵은 걸 바꾸셔야 돼요. 여긴 지금 다이오드가 반대편에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이쪽에 있네. 요 다이오드가 잠깐만 뭘로 해야 잘 보일까요? 요 펜을 해볼게요. 미안해 흔들린 거. 여기에 보면 이게 감이 안 잡히네. 요 다이오드 요거 요 일반 아답터 12V로 하시려면은 그 암페어가 한 1.2A 정도 다이오드가 들어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5A 짜리로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휴즈가 3.15A가 들어있는 휴즈를 한 5A 정도 휴즈로 교체를 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휴즈가 안 나가고 다이오드가 안 나가요. 이 에나멜선은요 20m에 한 8,500원 정도 줬는 것 같아요. 제가 가격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요. 모양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기존에 있는 그 화살을 보고 똑같이 만들면 좋은데 없는 분은 어느 정도 선에서 그냥 주먹국을 하라고 가르쳐 좀 미안한데 만들어야 돼. 우리 기존에 있으니까 그 사이즈를 가지고 재서 이게 쉽게 됐어요. 그게 다 된 다음에는 이제 예, 그 앞에 실 감는 거 제가 소개해 드렸죠. 그 붙이는 거는 그 앞에 영상 앞부분에서 제가 조금 보여 드렸는데 이 3단접이로 만들어야 돼요. 왜냐면 요 집게로 그 날개를 집은 후에 날개를 집은 후에 본드 작업을 이래놓고 하면은 흘러내리니까 이걸 한번 제껴서 완전 수평으로 놓고 본드 작업을 해야 좋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대로 접으면 돼요. 지금 이것을 여기서 360도 나누기 3으로 해가지고 그 3등분으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앞에 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렸듯이 1번이 뭐가 중요하냐면 요걸 했을 때 이렇게 또 방향이 이제 혼자 원맨쇼를 하다 보니까 양해를 해주세요. 요게 1번을 맞췄을 때 이것이 수직에 와 있어야 돼요. 요것이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1번 기준이 제일 중요하고 요걸 기준으로 해서 다음 거를 맞춰줘야 된다. 그러면 이게 2번 딱 90도 올라와 여기 위로 올라오죠. 그 다음에 90도 간의 직각 여기 3번 여기 3번이에요. 조금 전에 2번이고요. 그렇게 이렇게 돌려가면서 하도록 만드시면 돼요. 그 플라스틱으로 주변에 소음이 좀 있죠. 플라스틱으로 해서 그 이렇게 집게로 하는 게 판매하는 게 있어요. 외국 사이트는 보니까. 그런데 그래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요 또 그 날개를 치우라고 한다겠죠. 그 길이가 요가 콧만 공통이고요. 길이별로 해서 이렇게 하면 돼요. 좀 요 설명이 좀 부족한가 모르겠는데 일반 아답터를 개조해서 쓰셔도 돼요. 이거는 이렇게 1.5V, 3V, 4.5, 6.3, 9V, 12V 나오는 그 멀티 아답터를 개조했어요. 그냥 뭐 제가 만들 이건 쉬운 거니까 뭐 만드는 건 별거 아니고 그거를 암페어만 높은 걸로 바꾸고 휴즈만 교체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직류로 가열한 거예요. 여기 교류로 한 게 아니고 잘 돼요. 보시다시피 12V, 9V는 좀 약해요. 해보니까 빨갛게 가열은 되는데 이 날개가 치우가 닿는 순간에 열이 식어요. 그래서 12V로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럼 그 다음 영상 때 기회가 되면 더 자세하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드린 게 아니고 해 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이거 혼자 하다 보니까 자꾸 말도 혼나고 그런데 널리 양해해 주십시오. 좋아요는 다음 영상 때문에 또 우리가 돌출이 돼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좋아요 눌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